뮤직맥합니다. 호노 하모니카, 하드보퍼입니다. 목재를 보니까 조금 한 4, 5년 정도 전에 생산된 모델 같네요. 문제가,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지금 요 부분에서 바람도 조금 세고 소리가 울루루루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 바디 쪽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예상하기로는 바디가 아마 너무 건조해서 갈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렇죠. 이 부분에 떨어졌습니다, 이게.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, 겨울에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데 보관을 하실 경우, 이 나무가 얇잖아요, 되게. 되게 나무가 되게 부드럽거든요. 부드러운 나무인데, 그래서 습도가 좀 연주를 하고 바로 따뜻하고 건조한 데다 놔두면은,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. 요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진 다 깨끗해요. 이 날이 휜 데도 별로 없고, 보통 이게 막 휘거나 막 굽어지거나 이런데, 요거는 여기만 부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거는 바디 교체까지를 하진 않아도 될것 같고요. 바디를 붙이는 작업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이 바이스로 좀 물려야 돼서 이 바깥쪽에 있는 윈드세이브는 한 네다섯 개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. 그래서 다 윈드세이브까지 다 교체를 다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. 겨울철에 보통 이제 이 목재로 된 하모니카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 호노사에서 이요 바디에 맞는 목재가 따로 나옵니다. 목재만. 이 목재 바디만 따로 나오거든요. 이걸로 교체를 해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죠. 교체 비용은 약 5만 원 정도입니다. 사실 이 정도는 이렇게 교체보다는 다시 붙여서 사용하는 이빈 공간에 최대한 메워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